왜? 사우티스트 아시아 솔로 뭐 그냥 바로 큐 시작 가능하네. 큐토리얼이고 뭐 자식 없네요. 큐는 일단은 1분 일단은 1분 큐 1분 30. 오 잡혔다. 어떤 게임인지 제가 아예 모르거든요. 이거 렐름 로얄 팔라딘즈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게임입니다.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솔로 큐 워리어 엔지니어 어쌔신 레이지 헌터. 어쌔신 역시 한국인이라면 어쌔신. 이거 풀업인데 그래픽이 뭐 그럴 수 있죠. 카툰 그래픽이니까. 뭐 어떤 게임이지 이게? 뭔 게임이에요? 뭐 뭘 하는 게임? 목적이 뭐야? 배틀로얄 같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우측 위에 그게 있고 비행기 타는 시스템 인원수 남아있고 뭐 하는 거지? 스킬이 있는데? 배그예요. 배그 RPG. 아 잠깐만 나 무기 너무 어렵고 게임이 투명이 있는데? 저거 죽여야 되는데? 죽인 거구만. 홀드 홀지. 오. 아 미친. 야 칼 존나 세. 아. 님 뒤져요. 제 취향에 맞는 게임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해요. 왜냐면 아직 몇 판 안 해가지고 더 하다 보면 별로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제가 이거 팔라딘스도 저번에 해봤지만 이 회사에서 만든 게임은 조작감이 너무 구려요. 엔지니어 이거 스킬 너무 구린 것 같아. 포탑은 모르겠다. 포탑만 써봐야겠지. 여기 한번 가보자. 좋아 보여요. 뭔가 있어 보임. 가보자. 호잇! 가자! 헤드가 크리가 뜨는구만. 이 앞에 한 놈. 뭐이? 저게 뭐..뭔 새끼지? 메이 열방. 오케이 포지 갑시다. 만들어 가자! 얘는 말을 자주 써야 될 것 같아요. 이동하는 스킬이 너무 약해서 위로 수직 싸움 걸기는 쉬운데 이동 스킬이 너무 약해.
fog sets in. Hi-yum. 그러게 왜 오셨어요? 이게 보급인가 보네. 야, 무슨 게임인지 알았어요? 이게 대충 할 줄 알겠다. 전설인지 아닌지. 아 이거 포션은 전설이 아니고 유니크구나. 한 번 만들면 더 이상 못 만들고 슬로우 유지도 돼서 개인당 한 번씩 만들 수 있고 포지를 바꾸면 다시 만들 수 있고. 오케이. 오 방어 스킬 얘가 아까 보여줬나? 어? 굉장히 빨리 생기네. 이게 보급이 바로 떨어지나? 아, 떨어진 거야? 죽으러 오네 그냥. 고마워요. 아 이거 4번 스킬 되는 것 같죠? 배리어보다는 포탑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대놓고 완벽. 포지에서 제가 지금 굳이 만들 게 없어서 무기 둘 다 전설에 뭐 해봤자 전설 포탑이랑 점프 스킬밖에 없을 텐데 포션도 뭐 거의 풀이고. 정리. 패시브 실드 재생이 너무 좋네요. 스킬은 체력 힐이 있고 스킬에는 실드 재생이 있으니까 개꿀이야. 4명밖에 안 남았다. 포탑 120딜 짤짤이 개좋은데? 근데 그 포탑 한방 신경쓰기가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요. 포탑하고 내가 계속 점프하면서 위에서 딜 넣고 밑에 포탑 박아두면 갑바 빼고 지금 전부 다 전설 맞췄죠? 체력이 좀 적긴 해요 엔지니어가. 1년하고 2개월 짜잔. 어이 뭐야. 두 명 남았습니다. 네 번째 판이죠? 1등 한번 해보죠. 저 위 한 명. 한 명 더 어딨냐. 어디 있니? 어디 있니 우리 귀여운 애야? 사운드가 들리는데? 얘 밑에서 들리는데? 아 실드 다 깠죠? 하이언
하여 하여 죽어요. 아 너무 좋고 네 번째 팔 바로 1등 해버리고 아 너무 재밌고 느낌.